아, 청주. 청주까지 갔어? 여보세요? 어, 아들. 아, 아버지, 저 다 와가요, 이제. 어, 어서 와. 네, 금방 갈게요, 아버지. 네. 아, 본인가 청주예요? 네, 청주입니다. 아. 네. 이게 고추인가? 아, 저 어릴 때 저 고추 많이 따고 했는데. 와. 아버지! 오! 아들 왔어! 아, 왜 아버지? 아, 아버님이시구나. 왜 이렇게 낯간지럽냐. 아버님은 그래도 사이 되게 좋다. 그러게. 엄청 다정하다, 사이가. 근데 원래 아버지가 진짜 실제로 저러세요. 손도 원래 잡고. 이렇게 손도 잡고 막 그래요? 어. 아, 그렇죠. 어. 예. 오! 동원대 고생했지? 아우. 먼저 먹어. 먹어? 잘 먹겠습니다. 그래, 그래. 아니, 보니까. 이렇게 내 사진들도 있고, 이거 아빠 졸업사진 아니에요? 그렇지, 대학교 졸업사진. 그러니까. 아니, 나 여기 옛날 앨범인데 한번 볼래? 가자, 오랜만에. 어. 아, 어렸을 때 저런 거 있었는데. 재밌네. 저 누구예요? 그때는 좀 통통했어요. 저예요. 아, 그렇네. 네. 아, 엄청 까맣고 통통하고. 와, 진짜. 통통해서 키가 컸나 보다. 그러니까 다 키로 같죠. 상장도 많이 탔네. 그리기도 탔네. 그러네. 맞아. 아, 보컬상 받았어. 그래. 이거. 2학년 때. 저때부터 꿈이 가수였거든요. 사실 중학교 때. 그래, 어릴 때부터 재능이 뛰어났었던 거야. 끼가. 왜 근데 이렇게 중학교 때 가수 하고 싶다고 서울 가고 싶다 근데 이렇게 말렸어요, 저를. 가수가 아무나 하냐? 맞아. 그게 가수라는 직업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. 입장에서는. 맞아. 반대했죠. 많이 반대했죠. 어느 부모나 똑같을 거예요. 가수라는 직업 자체가 너무 특별하잖아요. 이게 인기를 끌을 수도 있고 안 끌을 수도 있고. 근데 이제 잘 됐으면 좋겠는데 잘 되지 않으니까 너무 힘들어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걸 볼 때 부모 입장에서는 너무 가슴 아팠죠. 사실상 연예인 돼서 방송에 나올 확률이 너무나 경쟁률이 치열하기 때문에. 맞아요. 야, 이거 계약서. 어. 너 중학교 2학년 때. 연습생 동의서야? 예, 네, 저 때가 첫 제 아이돌 연습생을. 뭐, 나 저거 보니까 진짜 눈물 날라 그런 거. 부모님이 있어야 되는구나. 그래서 이제 첫 회사를 이렇게 들어오는 거잖아요. 근데 그게 대견하더라고. 이렇게 하려고 하는. 어린 나이에 어쨌든 이거를 가서 도전했다는 게 아빠는 되게 좋게 봤어. 지금은 이제는 이제 뿌듯하죠. 왜냐면 제가 제 이름 석자가 없어지고 이제는 윤성애비가 됐어요. 그러니까 윤성이가 아, 이 정도로 어느 정도는 그래도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구나. 네, 그럴 때가 너무 좋더라고요. 나도 막 그랬었는데. 근데 아빠는 왜 이렇게 동사를 좋아하시는 거예요? 수학을 해서 고모가 됐든 외삼촌이 됐든 이모가 됐든 이런 걸 나눠줬을 때 이제 그때 행복한 거지. 이제 그런 마음, 나눠주는 마음. 너도 잘 돼갖고 좀 많이 나눠줘라. 그러니까 내 목표가 제가 돈을 열심히 모을 그 이유가 땅 사주고 싶은 거지. 아, 목표가 생겼구나. 더 열심히 달려야겠다. 저렇게 행복해 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빨리 하루빨리 더 성공해서 아버지가 계속 하시고 싶은 농사 더 넓은 땅을 좀 사드리고 싶다라는 그런 목표가 생긴 것 같아요. 네. 찬원이 운다, 찬원이 울어. 그러니까 사실은 저랑 똑같은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함께 달려온 친구예요. 제가 열심히 이렇게 일을 하는 이유도 아버지 엄마의 뭐 노후에 뭐 집이라도 한 채 지어드리고 싶고 윤성이도 똑같아요. 윤성이도 우리 진짜 어렸을 때부터 고생 정말 너무 많이 해가지고 가족한테 뭔가를 되게 하고 싶은 마음이 맞아요. 되게 크지 않아요? 사실 8년 동안 돈을 못 버니까 뭐 활동을 해도 그러니까 너무 이제 죄송스러운 마음이 큰 거예요. 그런 마음이 또 이게 꿈을 쫓는다고 해서 현실적으로
돈을 벌어서 뭐 용돈을 드리거나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때 동안 그냥 반대도 안 하시고 그냥 묵묵하게 그냥 뒤에서 뒷바라지 해주시니까 그게 너무 죄송스럽고 감사하기도 하고 해서 일단 우선 저보다는 좀 가족들한테 먼저 많이 베풀고 싶어요. 나도 이제 미스터트롯 처음 준비할 때 엄마한테 처음으로 돈을 빌려봤어요. 엄마 200만 원만 좀. 그때 그 우리 집에 진짜 그 200만 원 진짜 컸거든요. 그 200만 원 없었거든요. 그래서 그 200만 원 그 내 너무 울었어요. 그 엄마 아버지한테 지금 생각하면 엄청 미안해. 오열을 하네. 그러니까 똑같아요. 우리 그러니까 옛날에 어려웠던 생각을 하면 늘 항상 그러니까 같이 있으면 항상 눈물 흘리고 항상 그런. 그래서 찬원이가 윤성이 보면서 계속 그 얘기가 나오는 거구나. 그때 생각이 나고.